아이가 둘이나 있다면서요? 아, 그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아니, 그래도 예. 부모빵 하시니까. 그렇죠. 제가 보니까 제가 이미 아들이 6살, 4살 두 아들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이들의 마음은 제가 다 꽤 뚫고 있거든요. 아~ 예. 그러니까 김국진 씨가 애가 없어가지고. 저의 유일한 강점이라면 애아빠라는 거. 그러니까. 예, 애아빠라는 거. 아이들의 마음 제가 확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그래요. 자, 우리 저 주니어들이 지금 저 우리 저 김일중 아저씨한테 뭐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김일중 아저씨. 네. 예. 항상 맞아요? 왜요, 왜요? 저는 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SBS 뉴스입니다. 붕어빵에서 유경규 아저씨 별명이 악마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. 아, 예. 그렇잖아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요. 네. 정말 제가 붕어빵 MC 한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 네.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아하. 축하의 인사보다는 붕어빵? 이경규 씨랑 괜찮겠어?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해줬거든요. 아, 그래. 예. 근데 뭐 앞으로 잘 헤쳐나갈 테고 아. 제가 실은 이제 백년소님 자계에서 이미 장인장모님하고도 그렇죠. 그 어렵다는 장인장모님하고도 방송을 그렇죠, 해봤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장인장모는 네. 맨정신이잖아요. 예. 아, 살짝 가있기 때문에. 그냥 달라요. 장인장모하고.